절 내쫓으려고 차화영 회장이 꾸민 짓이에요. 그건 아닐 거예요. SA그룹을 목숨처럼 여긴 사람이요. 막대한 금액 들여 개발한 신소재를 유세현 씨 내쫓자고 경쟁사에 넘긴 짓달 하겠어요? 그건 그렇네요. 그럼 누굴까요? 서유라 팀장일까요? 모르겠어요. 회사 기밀에다 차영 회장 며느리인데 아닐 거예요. 일단 집으로 가요. 아까 차화영 회장 앞에서 했던 말요. 정말 절 믿으세요? 제가 그동안 지켜본 유세현 씨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. 믿어요. 그러니까 나 믿고 기다려요. 금방 연락할게요. 나한테만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봐. 그럼 내가 어머니한테 잘 얘기해서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해줄게. 강동화 본부장이 시킨 거야? 아니야. 그럼? 누명 쓴 거라고 했잖아. 누가 당신한테 누명을 씌워? 설마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야? 그건 아니고. 그럼? 얘기를 해봐. 강동화 본부장이 시킨 게 아니라면 당신이 그래야 할 이유가. 돈 필요해? 그래서 그런 거야? 이번에도 날 못 믿겠으면 그렇게 해. 그러니까 믿으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.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. 그만 갈게. 얘기를 하라니까.